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 되게 재미있는 화석이 하나 발견돼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조선닷컴에서 가져왔는데요. 화석인데, 어룡의 화석이래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었던 용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화석은, 그쵸, 이렇게, 단독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 어룡은 그게 아니라 먹이를 먹어서 배가 불룩해져 있는 그런 화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룩해진 그 배까지 한번 검사를 해본 결과 그 안에 대형 파열 저기 대형 파충류가 들어있었다. 이런 그런 그치, 포식을 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화석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노래 제목. 2억 4천만 년전 중생대 어룡 화석의 배에서 또 다른 대형 해양 파충류가 나왔다. 잡아먹은 거겠죠? 사냥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룡은 그동안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 더 작은 먹이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몸집이 비슷한 다른 파충류까지 사냥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엄청난 포식동물이었나 본데요. 그죠? 중국 남부에서 발견된 중생대 어룡 화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머리인 것 같고, 그쵸? 이렇게 지금 머리 잘려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배 부분인데, 볼록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보니까, 비슷한 크기의 다른 해양 파충류의 몸통이니까, 비슷한 크기의 먹이를 먹었다니까 엄청난 포식동물인 거죠? 그죠? 미국 UC 데이비스의 류스케 모타니 교수와 중국 베이징대 장다영 교수가 공동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중생대 초기 바다에 살던 파충류인 이크티오사우루스의 화석 안에 다른 해양 파충류인 틸라토사우루스의 몸통이 들어있다. 야, 이게 상어처럼 그냥 엄청 그냥. 와, 그냥. 그래서 낚시를 하다 보면 종종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작은 물고기가 나오는데, 공룡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근데 5미터짜리 어룡이 4미터 모기를 삼켰다는데, 와, 이거 대단하네. 자기 몸만한 걸 이렇게 삼킬 수 있나? 그래서 어룡의 위에 든 내용물은 위산에 부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어룡은 이 먹이를 삼키자마자 바로 죽었다. 오, 야, 신기하네. 이거 너무 심하게 해서 위장이 찢어졌나? 아니네. 어룡이 이미 죽은 파충류를 삼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왜냐면 이미 죽은 파충류는 이제 이렇게 막 뜯어먹힐 거다. 그렇죠? 부패됐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데 어룡의 배에서 나온 파충류는 몸통에 다리가 온전히 붙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잡아먹은 건가 봐. 무섭다. 와, 이거 어떻게, 야, 먹을 수 있나, 이거? 몸통 요 부분이 나왔다는 거지, 그죠? 이건 도마뱀처럼 생겼네, 그죠?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잡아먹냐? 이 공룡은 이게 척추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이거 엄청나네, 이거. 어쨌든, 그죠? 이코티오사우루스는요, 2억 5천만 년전 출현한 어룡이고, 모습이 참치와 비슷하지만 돌고래나 고래처럼 허파로 호흡했다고 하고요, 그죠? 이걸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래서 연구진은 2010년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이 어룡 화석을 발굴했다. 배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불룩해 분석해보니 다른 파충류의 몸통과 다리가 나왔다. 그래서 어룡의 뱃속에 든 것은 주둥이가 뾰족한 해양 파충류인 탈락토사우루스. 여러분 이거네요, 이거 그죠?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거죠, 그죠? 주둥이가 뾰족하네 진짜. 이 파충류는 몸 길이가 4m이고 5m인 어룡보다 조금 작고요, 그죠? 어룡은 모습이 물고기와 흡사하지만 틸라토사우루스는 물과 키를 가진 네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화석의 모습으로 볼때 어룡이 탈라토사우루스의 몸통을 찢어 삼킨 순간 어떤 이유로 진흙에 처박혀 그대로 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연구진은 어룡 발굴지 근처에서 탈라토사우루스의 남은 꼬리 부분도 발굴했다. 신기하네 진짜. 먹이를 삼키고 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보다 바로 그냥 그죠? 죽어가지고 진흙으로 처박혀서 묻혀서 그죠? 왜 그랬을까? 왜 죽었을까? 그죠? 어쨌든 보면요, 중생대에는 다양한 파충류가 살았다. 육지에서 발을 곧게 뻗고 다닌 공룡이 대표적이고요. 땅에는 악어나 도마뱀처럼 다리를 옆으로 뻗은 다른 파충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파충류도 있고 공룡, 그죠? 같은 계통에서 나온 거죠. 하늘에는 익룡이 날아다녔고 바다에는 어룡, 그다음에 또 목이 긴 수장룡,
그다음에 포식성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 등이 살았다. 여러 가지 또 있죠. 그래서 연구진은 어룡의 턱 구조 등으로 볼 때, 오늘날 범고래나 백상아리처럼 중생대 초기인 트라이아스기에 바다의 최고 포식자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포식자에 대한 증거는 없는데, 이건 직접 증거가 된 거죠. 그죠? 야, 뭐, 이코티오 사우루스 이빨이 이렇게 되네요. 야, 엄청 날카롭네. 이게 또 포식할 수 있겠네, 이 정도면. 그죠? 비교적 작고 무뎌 모징어 같은 작은 먹이를 무는데 적합하다고 추정이라고. 이게 왜 작고 무디지? 그렇게 뭐 되게 날카로워 보이는데. 커다란 동물을 사냥하는 포식자는 먹잇감을 자를 수 있게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야 한다고 추정됐다.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 발굴된 어룡은 상대적으로 작고 무딘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런 이빨은 아무래도 오징어 같은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무딘 이빨을 가진 동물도 최고 포식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지금 직접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저 지금 화석이죠. 오늘날 악어나 바다표 본 범고래가 좋은 예다. 무딘 이빨을 가지고 있어도 그쵸? 최고 포식자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범고래도 이빨이 무디구나. 그래서 모타니 교수는 아마도 어룡은 악어처럼 이빨로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파충류를 문 다음에 그 힘으로 척추를 부러뜨리고 몸통을 뜯어냈을 것이다. 뜯어먹었다는 이야기군요. 근데 악어도 생각해보면 그쵸. 악어도 악어 보면은 이빨 자체는 듬성듬성 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악어는 그냥 통째로 막 뜯어먹죠. 그죠.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양 파충류가 대형 먹이를 사냥하는 일은 지금까지 생각보다 더 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고, 참 신기하다. 그쵸?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하네요. 이러한 지금 이 4m 짜리를 이렇게 삼키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삼켜가지고 가서 여기에 몸통과 여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그쵸? 그런 부분이에요. 배가 뿔룩 나와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치? 여기야. 요 안에. 그쵸? 진짜 신기한 화석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룡이 직접 그 사냥을 해서 대형 파충류를 먹었다는 완전 직접 증거가 되는, 그쵸? 그런 화석을 하나 드렸고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